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세 명이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하락장, 한 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와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KMW에 관심을 갖고 있고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 예상하면서 한일시멘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하이투자증권 강국 WM센터의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오늘 금통위 네. 회의가 있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 뭐 종목 이런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 환율과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은 뭐 상당히 유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 일단 경계심은 좀 예상이 되겠지만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을 상방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매수를 1200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총 1위 2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이 최근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추세를 돌리지 못했던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시장을 많이 짓눌렀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추세 돌리는 모습, 특히 상해 종합 지수도 추세 돌리는 모습이고 대만 가권 지수도 이미 추세를 돌려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의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우리 코스피도 못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10월 달부터 둔화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런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그 선물 매수 매도가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있는데 보통 수요일 날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청산하게 되면은 오늘 장 후반이나 그리고 내일 다시 시장에 상승 반등 그 가능성 좀 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 점에 우리가 좀 사과를 해야 되겠고 지난 11월 12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1조 이상, 1조 1790억을 매수를 집중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방이 쉽지 않을 거다. 상방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한 가운데 환율의 움직임 주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윤재식 부장님, 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당분간 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뭐 팔거나 굉장히 많이 뭐 사거나 사실은 이 미국 증시가 쉬면서 한국 증시가 이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았죠. 지수적으로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지수가 뭐 오르긴 올랐지만 3000선 정도까지밖에 사실 오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요. 뭐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권 대부분 증시들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던 외국인의 자금 아시아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외국인이 많이 사고는 있지만 반면에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상쇄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다시 좋아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기술주가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만 그래서 하방은 단단해졌지만 상방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힘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이제는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좀 가격이 좀 싼 종목 그리고 대형주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소형주가 지금 이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 접근했다가는 상당히 좀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뭐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날 수 있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이 지금 실적 피크아웃 논란들이 있었던 종목들 섹터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다시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대표적으로 이 D램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면서 D램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로 이어졌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 피크아웃 논란들이 있으면서 우려했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뭐 은행 이런 섹터들 중에서 또 가격적으로 대부분 이 지금 말씀드린 섹터들이 또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 부담이 덜 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대형주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의 레벨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원 부장님. 네. 삼성전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지난번에 SK하이닉스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그 당시 10만 7천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12만 원 장중 돌파 좀 나왔었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12만 원 정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받는 구간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7만 원에서 이제 7만 5천 원 보고 조금 올라온 게 크게 크진 않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많이 덜 올라갔던 쪽에서의 주가 업사이드가 좀 더 클 거라 좀 봐서 삼성전자를 오늘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지난 이제 11월 12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제까지 590만 주를 삼성전자를 쓸어다 먹고 금액으로는 1조 1179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그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그 시장 조사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서도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뷰가 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내년도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에 반등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무게 좀 두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IT 기계 성수기가 보통 2분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 2분기에는 대부분 그동안 쌓았었던 유통업체들의 재고들이 상당히 소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는 반등 사이클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그 파운드리라든가 뭐 스마트 기기라든가 그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에서 상세가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도 이익단에서는 방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던 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메모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내년도 그 올해 2분기 내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서 내년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만 29조에 달할 거다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라고 봐서. 지금은 삼성전자 뭐 적극적으로 담아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환율단에서도 외국인들이 그 1200선에 대해서는부터는 환매세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큰 종목들이 살아나고 지수가 올라가야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없으면 종목들이 없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멀리 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는 삼성전자 수급 쏠린 현상이 때로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또 일부라도 편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내년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EV D램 비중이 이제 10% 정도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은 업체들 간의 기술 격차가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파운드리 가격도 계속 좀 인상이 되는데 여기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내년에도 전망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좀 상당히 좀 싼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그 목표가 1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으로 중립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삼성전자를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탑픽으로 선호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삼성전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윤정식 부장님. 네, 저도 비슷하게 반도체 그리고 은행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메모리 반도체 말씀 많이 주셨는데 최근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뷰가 미국 시장에서 레포트가 나왔죠. 이제 반도체 D램 이 바닥을 찍었다. 이제 반등한다 이런 부분들 내용이 나오면서 또 마침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분위기가 좀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요. 마이크론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하루에 7천억 넘게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죠. 이런 뷰가 좀 달라졌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 중에서 내년 하반기에 내년에 대한 실적 논란 그러니까 2021년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였는데요. 이 반도체의 피크아웃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의 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았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 메모리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랐는데요. 뭐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12만 원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쉬고 있고요. 이 실적이 근데 좋아지는 뭐 탄력도 정도를 본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뭐 매물을 좀 뚫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이 차트상으로 수급적으로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은행주 말씀을 드리면 뭐 전일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 오늘 뭐 거의 100% 이루어질 가능성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그리고 미국에서도 국채금리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2년물, 10년물 가리지 않고 모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 올라간다. 은행주들 실적도 좋아지지만 실적보다 먼저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투자 심리 주가에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와 은행 업종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